네, 지금부터는 TV 토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8일, 내일이죠. 내일 한국 기자협회가 주최하고 JTBC가 방송하는 2차 사자 토론을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룰 미팅 차원에서 5일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TV 토론은 사실상 무산이 됐고요. 다시 11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제대로 성사가 되는 건지 지금부터 두분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선대본 TV 토론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성일정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오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네, 의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지금 진행 상황 정리해 드렸는데 맞습니까? 내일 건 무산된 거 맞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무산된 이유가 뭘까요? 무산된 이유는 너무 시간이 촉박을 했고요. 저희가 사실 뭐 하루 전에 참여하는 거, 이런 제안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가서 보니까, 이제 이게 원래 처음에 그 2월 3일 열렸었던 것은 지상파 3사한테 공동 중계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기자협회하고 JTBC하고, 이렇게 두 기관이 준비를 해서 방송하는 거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좀 보게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편 4사가 함께 공동으로 해 주시고, 또, 키사도 JTBC가 아닌 뽑기를 통해서 좀 하자. 그리고 의제라든지 사회자 이런 것들이 함께 좀 토론이 돼서, 공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가서 냈지요. 그 이런 것들이, 예. 기자협회의 그 주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쪽에서 한국 기자협회의 편향성, 그다음에 JTBC의 편향성을 제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어제 제가 기자협회장님하고 통화를 좀 드렸고요. 예. 뭐 기자협회라고 하는 곳이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중도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 협상단에 한 분이 가셔서 하실 때에 네. 옛날에 지금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가신 의원님 같은 경우가 추천을 기자협회에서 했었기 때문에 평양성으로 좀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기자협회에서 그분을 천거를 했었지만 또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네. 또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협회장님께서 또 설명도 하셨고, 또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좀 미안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분이 이제 황상무 언론 전략 기획단장 맞으시죠? 이분이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맞고요. 예.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어예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또 페이스북도 올렸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그걸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그러면 저희 5일에 황상무 단장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는 황상무 단장 개인적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의원님이 기자협회장하고 통화를 통해서 오해는 풀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라면.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다음에 개인의, 그러면 JTBC 예. 편향성 문제를 제기한 건 어떤 이유인가요? 이제 같이 보신 거지요. 예. 옛날에 손석희 사장이나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을 함께 보았는데, 그것은 분명히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나 후보의 그런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회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역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또한 가지는 그 윤석열 후보의 일정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건강을 제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상당히 건강이 좋으시고요. 네. 지방 일정이 많고 그러니까 좀 그런 컨디션 같은 경우든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좀 크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컨디션, 건강이 예,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건강이 아니라 지방 일정 소화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나 이런 것도 좀 해서 해야지, 챙겨봐서 해야지
너무 이게 빡빡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 게 건강으로 마전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일정 같은 경우 다른 후보들도 소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윤석열 후보의 지방일정이라는 게 토요일에 제주도 그다음에 어제 광주 방문 이 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근데 지금 한 보도 보니까 제주도 그 저기 일정 끝나고 소맥 여러 잔 드셨다라는 보도가 나왔던데요. 그럼 뭐 컨디션 큰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아, 예,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래도 실무적 측면에서야 매일 강행군하고 있는 이 일정 속에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컨디션 같은 경우도 좀 그래도 좋은 컨디션일 때 나가서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 내일 지금까 그 주최 예정이었던 토론회는 일단 뭐 무산이 된 거니까 11일 토론회는 열릴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열리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원래 저희가 10일하고 11일 두 개를 드렸지요. 예. 예, 저희 후보께서는 이런 코로나 상황 하에서는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하실 수가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 기회가 이 TV 토론 같은 경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또 이 후보들의 자질이나 역량, 국가 비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이런 기회가 오면 절대로 피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일이나 11일 중에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11일이 비교적 다른 당에서도 좋겠다는 의견을 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잠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건 조건이 JTBC 단독 방송이 아니라 종편 4사 합동 방송을 조건으로 혹시 거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보도 채널 두 개까지 포함되는. 예, 그렇습니다. 저 많은 그 방송들이 좀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종편 4사 플러스 보도 채널 두 개까지 해서 여섯 개의 채널들이 국민들한테 판단의 기회를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그 여섯 개 채널 가운데 뭐 특정 채널은 뭐 우리는 뭐 참여 안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계십니까? 이제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알아서 방송사의 판단 기회를 갖겠지요. 예.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여섯 개 채널 중에서 뭐 특정 채널 참여하고 특정 채널 참여하지 않아도 그건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한 방송보다는 많은 방송이 함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네. 먼저도 지상파 3사한테 공동 중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저번 1차 토론도 그랬던 것처럼 키사는 있게 마련이잖아요. 방송을 실제로 이제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그 방송 그 내보내는 어떤 키사는 있게 마련인데 이것도 상관없습니까? 그냥 JTBC가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 그래서 키사도 네. 이렇게 그 심지뻗기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렇게 뽑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또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JTBC 입장에서는 좀 그 기분 나쁘거나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지만 방송의 기회라고 또 한 방송이 이것을 또 독점하면 네. 다른 방송들이 굉장히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항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정하게 맞추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 의원님 말씀을 지금 종합을 하면 그 내용상으로는 JTBC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방송 중계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뜩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정리라면 그런 거 아닙니까? 마뜩치 않기보다는 아무래도 공정성적 측면에서 예. 공평하게 종편 4사가 예. 심지뽑기를 해서 주관사 선정하는 게 맞고요. 예. 또 저희가 그런 형태를 먼저 지상파 3사한테 의뢰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예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종편 4사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공정하게 지상파가 했었던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여러 차례 공정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룰 미팅을 해가지고 어떤 그 주제로 할 거고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는 사실은 참여하는 후보 측이 합의를 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위원님. 그런 그렇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렇게 룰 미팅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다시 공정성을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진행 방식이라든지 또 예. 키사를 선정하는 거라든지. 예.
사회자를 선정하는 것들이 다 세팅이 됐었던 것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편의 사사가 함께 모이고 또 사당이 함께 모여서 네. 이러한 과정들을 공개적으로 해서 공정하게 뽑고 예. 또 사회자도 비교적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람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룰 미팅은 그럼 또 언제 있게 됩니까? 혹시 오늘 열립니까? 제가 오늘이라도 오늘 오후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 냈고요. 그러면 예. 5일 때 뭐 이래서 어떤 주제로 하고 뭐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는 그때 전혀 진척이 없었던 겁니까? 5일 이때는? 그렇죠. 그때는 비교적 그러한 기존에 짜여져 있었던 그런 룰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날이었죠. 그러면 오늘 만약에 룰 미팅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그러면 여섯 개 채널 가운데 우리 불참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채널이 나오면 어떡하느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혀 룰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적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마 종편 4사 중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4분의 1의 기회를 드릴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룰도 공중파가 했었던 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준용을 해서 네. 사회자라든가 진행 방식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예. 부분들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본 TV토론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성일정 의원이었습니다.